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래프톤. 배그 말고 볼 게 뭐? 아니, 배그 하나로 킹왕짱. 핏. 이겼다. 오늘은 치킨이다. 네, 이거 뭐 배그를 안 하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배그가 이제 배틀로얄 장르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말하면 이제 FPS, 펄스 펄슨 슈터 아니면 TPS, 트리플 펄슨 슈터인데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게임의 운영 면에서 보면은 배틀 로얄이라는 장르거든요. 한 명씩 죽이는 거죠. 이제 100명이 낙하산을 타고 어딘가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한 명이 살아나면은 이겼다. 오늘은 치킨 이닭이 나와요. 근데 진짜 치킨은 주지 않는데 나중에 뭐 KFC나 뭐 맘스터치랑 콜라보해서 진짜 치킨 버거랑 뭐 주는 이런 이벤트도 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치킨이닭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늘 통닭 몇 마리 먹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유저들끼리 너 오늘 통닭 몇 마리 먹었냐, 오늘 1등 몇 번 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르를 개척해낸 거죠. 근데 왜 제목이 크래프톤 배그 말고 볼 게 뭐, 이게 얼마 전까지의 개념이었거든요. 야, 크래프톤 배그밖에 없잖아. 그거 하나로 되겠어? 언제까지? 그랬었던 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게 너무 뛰어나니까 야 배그 하나로 끝났네. 이게 완전 인식이 되게 미묘한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진짜 이게 왜 바뀌었을까? 일단은 쇼박스. 뭐 이것도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은 모르겠으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쇼박스를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개그 채널에서 구독자 1위거든요. 피식대학이 1위였는데 피식대학이 약간의 논란으로 인해서 몇십만이 빠져나가면서 쇼박스가 올라갔죠. 근데 쇼박스에서 가장 최근에 올린 컨텐츠에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랑 약간 아이스브레이킹 식으로 재밌게 할 건덕지가 생각나가지고 엮었어요. 이거 제일 최근에 올린 건데 제목이 연봉 협상이 아니고 월봉 협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SNL에서 김원은 씨가 SNL에도 출연하잖아요. 거기 MG 오피스라고 MG 오피스에서 일어나는 막 그 김하영 씨가 막 저는 이어팟을 끼고 있어야지 능률이 오르는 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MG 세대들이 약간 무슨 뭐 반항적이고 회사에 적응 못하고 막 그런 거 다룬 게 있는데 그거를 쇼박스 채널에 이 어떤 외국계 회사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말도 안 돼. 영어가 아니고 영어인지 콩글리시인지 이상한 영어를 쓰고 무슨 뭐 하루 일하지도 않아요. 일하지도 않는데 막 연봉 10억씩 받아다가. 근데 그 얘긴데 김원은 씨가 사장님이에요. 여기 사장님인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것도 보세요. 먼스페이 이런 단어 없어요. 맞는 먼스페이 협상 시작해 볼까요? 하고 시작하는데 이제 그 엄지윤 씨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름 에이스인데 엄지윤 씨가 자 이번 달에 원 빅 페이퍼 큰 거 한 장 여기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글씨 써놓으니까 진짜 막 영어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다 엉터리 영어예요. 원 빅 페이퍼 큰 거 한 장 그러면 이거 한 달에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월 1000으로 되는데 이거 1억은 이거 조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투샷에다가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은 하지만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뭐냐면 결국 나중에 김원은 씨는 김원은 씨 CEO잖아요. CEO인데 CEO 월봉은 어떻게 되면은 경매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CEO 김원은 씨는 249만 원인 거 받아요. 근데 엄지윤 씨가 1000만 원 받아갑니다. 자,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자, 그런 사례가 진짜 나타났어요. 크래프톤에. 자, 저거는 물론 저런 회사가 이 크래프톤 회사라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저런 회사는 하루면 망합니다. 그렇죠? CEO가 저 아까 그것도 나와요. 엄지윤 씨가 장난으로 월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회사에 1년 매출이 9,8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달 엄지윤 씨 1억 주려면 저 200만 원 대출은 어디서 받죠? 이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크래프톤은 그런 회사는 아닌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직원이 CEO보다 혹은 CEO만큼 받아가는 일이 크래프톤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쇼박스에 나온 영상은 과도하게 웃기려고 만든 영상인데 실제로 직원급이 CEO급 돈을 받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 그 연결고리로 제가 저기다 엮은 거예요. 일단 김창한 사내이사 이분이 가장 위에 있죠. 이분이 25억 9,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 우리의 스톡 옵션이죠. 일정한 가격으로 그 행사 가격에 보면은 1,450위원이에요. 1,450위원.
장난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뭐 50만 원, 100만 원이면 주가가 크래프톤이 진짜 그런 거 아닌데 50만 원, 100만 원이면은 1452원에 난 살 수 있는 거예요. 1450원. 엄청난 지금 저기 저희가 있죠. 간극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졌는데 어쨌든 그걸 금액적으로 하면 25, 9,100만 원을 올해 상반기 급여로 받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이 여기까지는 이사예요. 이사급. 배동근 이사님께서 22억 정도를 받아가십니다. 장태석 이사님이 17억을 받아가셨거든요. 근데 여기부터는 직원이. 근데 직원이 얼마를 받아갔냐? 김태현 직원분이 13억을 받아가셨고요. 김상균 직원분이 12억을 받아가셨습니다. 거의 지금 이사급이죠.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는 이런 것도 말했어요. 지금 여기에 표시 안 되신 분이 이 회사를 만드신 분 있잖아요. 장병규 의장님 아시죠? 여기서 크래프톤을 창업하신 전설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이분께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전체 금액을 이걸 빼고 나머지 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장병규 의장님이 상반기에 받아간 금액이 추정되는 금액이 1억 9,500만 원이래요. 창업자이자 지금 요 이사 사내 이사의 한 분이신 장병규 의장님이 1억 9,500을 받아갔는데 직원이 13억씩을 받아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쇼박스랑 그 부분에선 비슷하잖아요. 직원분이 CEO급의 10배를 받아갔어요. 돈을. 그렇죠? 이건 뭐 저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진짜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뭐랬냐면 이 두 분이 바로 배틀그라운드 IP 요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태석 이사님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시고요. 그 밑에서 이 두 직원분이 지금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태석 이사님을 기점으로 이 직원 두 분이 아주 많은 부분을 가져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틀그라운드 IP가 너 하나밖에 없잖아를 배틀그라운드 하나로도 끝나겠네. 다른 회사 게임 10개 내놔도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안 되겠네라는 거를 명제를 만들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받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분들이 무슨 뭐를 하셨을까? 네, 요거는 이제 자세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다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그 아까 그 각 개개인별로 어떤 그 급여를 받게 된 배경을 써놨고요. 크래프톤에서 보기에 뭐 때문에 받았다를 다 써놨고,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의 돈을 주었고, 얼마의 스톡 옵션 뭐 이런 걸 주었다는 상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걸 다 읽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자. 그럼 무슨 어떤 작업들을 하셨길래 그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하나가 망하면 크래프톤이 흔들리는 것을 다시 살려버렸느냐. 자, 일곱 번째 로드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7년 차가 됐어요. 우리가 아이돌이 7년 차의 그 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수 아이돌이 7년 차에 항상 위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7년 차에 재계약 기간이 돌아오거든요. 어쨌든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게임에도. 자, 지금 이게 7주년이 됐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7주년이 돼가지고 일곱 번째 로드맵을 또 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내놨는데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행해가고 있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고 상반기의 성과가 저분들에게 저만큼 주어진 겁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가 또 진행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드맵에 어떤 작업들을 했는 것인가. 일단 결과를 볼게요. 왜 저렇게 받아갈 수 있었는가. 돈을. 일단 이게 단위가 억이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네요. 자, 상반기 실적이 1조 3천억이 나왔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1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145억이었는데 6,426억. 당기 순이익이 3,957억 원에서 6,900원. 자, 다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죠. 이 지금 밑에 2023년도 2분기가 따로 나오고요. 그렇죠? 1분기, 2분기를 따로 나와 있고 이걸 합친 게 상반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 2분기가 다 성장을 해서 상반기에 저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증감률로 보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매출액은 48.3, 영업이익은 55%, 순이익은 무려 74.4%가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성과를 내니까 돈을 저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성과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일단 마랑 씨입니다. 이분도 이제 거의 160만 구독자가 되는데 뭐 이것도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 아예 모르겠지만 마랑 씨가 원래는 헬스를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게 여기는 못 했어요. 맨날 우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뭐 효과도 없고 음악 효과도 없고 피지컬로 말로만 하는데 그 조회수가 몇백만씩 나오거든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모시는데 배틀그라운드에서 또 이분을 모셨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랑 마랑이랑 콜라보한 룩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남자를 위한 룩북이라고 2024년 여름.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옷 바꿔입고 막 이런 거 춤추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삼뚝남이라는 거는 3레벨짜리 그 뚜껑 모자 헬멧 그 삼뚝이라고 해요. 삼뚝. 이건 노란 추리닝 이소룡 흉내내 상남자를 위한 룩북. 요것도 이소룡 흉내내 요런 것들이 스킨으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스킨. 바꿔서 이걸 입을 수 있어. 배틀그라운드 거기서. 마랑 룩을.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랑의 룩북 챌린지라고 이걸 직접 하면은 이게 여기서 진짜 이런 걸 입고 나오세요.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막 여기 표범이랑 막 이런 게 그래서 민망한 걸 자꾸 입고 나오시는데 이걸 실제로 줍니다. 마랑의 사파리 룩을 이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그 재미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배틀그라운드랑 이제 콜라보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뭐 뉴진스도 그렇죠? 뉴진스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랑 뉴진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 게임 내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거나 여기 스킨을 획득해갖고 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재미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보들을 잘하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 떠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크래프톤이 여기를 이걸 바꿨습니다. 맵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계속 같은 맵에서 같은 저기 옷을 입고 하다 보면은 질려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새로운 맵과 새로운 어떤 이 챌린지와 새로운 뭐 스킨들 이걸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적시적소 잘하는 거죠. 맵을 내놨습니다. 맵을 내놨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약간 뭐 일본 중국풍 아니면 고궁 이런 느낌이 있고 뒤로 가볼게요. 현대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펄어비스의 도깨비에서 봤던 그런 느낌들. 이런 고궁 같은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현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모던한 거. 아주 모던한 도시가 지나다니는 뭐 지금 그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장면처럼 인셉션 같은 거 막 도시가 무너지고 막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 맵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 맵을 내놓으면서 여기서 굉장히 저기 그 다시 끌어올렸어요.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을. 그래서 이게 한몫을 했고요.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그 맵을 바꾼 게 한몫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전에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큰 게 뭐였냐. 핵. 이게 스팀에서 있는 게 있고 카카오에서 있는 게 있는데 스팀은 국제 유저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카카오는 국내 유저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핵이 심한 게 스팀이.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게 핵이 너무 심한. 핵이 뭐냐면 해킹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신규 유저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인물들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신규 유저를 뉴비라고 해요. 뉴비들이 들어가서 딱 했는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뒤통수 딱 맞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적을 향해서 막 총을 쐈는데 안 죽어요. 그거 다 핵입니다. 이 핵이 너무 판을 치기 때문에 다 떠나버렸어요. 짜증이 나니까 게임을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하루마다 거의 한 페이지가 뒤로 가보게. 페이지가 롤 압박을 받을 정도로 지금 걸러내고 있거든요. 뭐 이게 너무 많아서 걸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공지사항,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것이고 이게 바로 그건데 가장 그 게시판에 올라온 최근 글이에요. 여기서 이 유저가 지금 쏘는 건데 여기 상대방 핵 쓴 사람입니다. 여기서 총을 계속 갈기는데 통과해요. 총알이 통과해. 뒤에 가서 벽에 꽂혀요. 이 사람이 핵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맞아 죽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고돼서 계정 정지당했습니다.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은 다시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 바로 댓글이 밑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삭제시켰습니다. 계정 정지시켰어요. 저 사람. 자, 이런 거를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글로벌이죠. 자, 이거 너무 많다. 핵이 너무 많다고 지금 다 저기 올라온 거예요. 원성이 올라온 거고. 바로 댓글 달아주더라고요. 크래프톤에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글로벌에서는. 인도, 주한 인도대사랑 이 지금 아까 전에 그 안 나왔다고 하는 이 정병규 의장님이 나오셨죠. 여기서 지금 김정한 대표님 나오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이 막혔을 때 인도가 뚫린 거죠. 자,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지금 안 알려진 게임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게 바로 로드 투 발러 엠파이어스라는 게임인데 크래프톤의 산하에 있는 스튜디오 드림모션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인도에서 이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로 뚫은 시장이 이게 2탄으로 지금 난리가 났대요. 이게 특이한 건데 소환 배틀 타워 디펜스라고 타워를 지키는 게임인데 아주 특이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 게임의 챔피언십이 지금 생겼고 리그가 생겼어요. 그래서 1800명이 여기 인도 플레이어들이 등록되어 있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요. 자, 이건 인도의 인플루언서들인데요. 인도의 인플루언서들이 이 게임을 소개하는 이런 지금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인도에서 이 크래프톤의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마지막인가요? 네, 요게 이제 인도의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왔는데 왜 저렇게 쇼박스에서 일어난 일처럼 자, 그 부분만 직원분들이 어떻게 CEO급에 더군다나 정병규 의장님보다 10배의 돈을 받아갈 수 있었는가?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잘 잡을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핵. 계속해서 이게 핵이 만연하면은 게임 할 맛이 안 납니다. 뉴비들은 들어갔는데 뒤통수 맞고 죽죠. 그러면 엄마랑 아들이랑 게임을 하는 사이 좋은 사이도 많이 나왔는데 둘 다 하기 싫겠죠. 엄마 나 안 해. 헤드폰 벗어던지고 나갑니다. 고인물도 마찬가지죠. 야, 내 실력에 이게 죽을 거 아닌데 왜 죽어? 야, 제가 핵 쐈네. 내가 먹을 통닭 제가 먹었네. 그럼 떠나죠. 빨리빨리 조치 안 해주면. 그거를 확실히 잡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서버랑 스팀 서버랑 또 클랜전도 지금 하기도 하더라고요. 크로스. 이런 것들을 계속 잘하게 되면은 저 직원들도 돈을 계속 많이 받고 크래프톤도 잘 되고 배그 하나밖에 없는 게 배그가 킹왕짱이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드평도 약간 배그를 샤라웃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야, 언제적 배그 얘기하냐? 노노, 언제라도 배그지.